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삶은 고통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셋째, 팔정도. 올바른 행동, 생각, 말, 생활습관 등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팔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인내, 윤리와 도덕 등을 다루며 불교 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정신적 발전을 중시하며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고통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라고 불리는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의 고통입니다. 또한 인간의 감정, 욕망, 집착 등도 고통의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네 가지 성리와 팔정도를 중심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고통이 언급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스러움을 인지해야 한다. 고통의 원인은 욕심으로 인한 것이다. 고통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팔정도를 따르는 것이며 평등과 자비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욕망은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욕망은 물질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 등에 대한 집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욕망을 버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아를 넘어서서 타인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데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무아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무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무아란 만물에는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시라가 없다는 뜻으로, 범어로는 아나트만 엔티엠에이엔, 팔리어 PALI 랭거지로는 아나타넨 ATTAN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이전에 인도 사상에서 주장하던 상주하는 유일의 주제자로서 참된 나인 아트만 TMAN은 실체적인 나가 아니며 그러한 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 중 하나로 자아, 특히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욕망과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지목했으며, 이러한 나에 대한 부착과 고정된 관념은 우리의 불만족과 고통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으로 자아를 지목한 이유는 자아가 끊임없이 변해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사랑과 미움, 슬픔과 기쁨, 만족과 불만 등등으로 시시각각 변하게 되고, 좋아했던 것이 싫어질 수 있고 싫었던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는 수행으로 이뤄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로, 석가모니는 자아의 개념과 그것이 인간의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탐구하여 자아의 무상성, 아나타를 깨닫게 되면 참다운 자아로 전환되며 부처의 성품인 불성이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불성이란 무엇인가요? 불성은 부처의 본성, 깨달음 보리 그 자체의 성질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성이란 불의 본질이나 본성과 같은 말로써 모든 중생에게 불성과 같은 본성이 있으며, 이것은 중생이 장차 성불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곧 불의 인 혹은 불이 되는 원리, 원인, 근본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불성을 열애장이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THGATAGARBHA의 번역어로 열애의 태아, 열애장이라고 한역되기도 합니다. 열애장이라는 말은 열애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으로, 중생이 열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자비심은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자비로운 마음 또는 그리움과 동정심을 가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심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갖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며 자비심은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을 품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명상과 수행을 통해 자아의 욕망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자비심의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소희아빠가 A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